예, 촬영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부가 다 끝났습니다. 아,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아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어나 있는 거야? 왓썹 하고 일어났어. 왓썹 일어났지? 예예. 그 일어나 있어야 돼. 아 예. 안 그러면 다쳤다. 예. 뺄게요. 왓썹. 수고한 무진에게.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름다운 세상 팀 모두 사랑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세상의 이나 역을 맡았던 추자연입니다.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또 약간 먹먹하고 슬픔도 있고요. 고맙습니다. 네, 갑니다. 갑니다. 박수. 뭐 감독님과 작가님을 비롯해서 저희 스태프과 배우분들 너무나 멋있었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5개월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. 이나야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아름다운 세상에서 호호의 든든한 이모 강준하 역할의 이청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환희와 다름이를 보기만 해도 정말 늘 행복하고 또 정말 언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랬는데 아 이제 준하가 끝난다니 마음 한켠이 싸르르 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다. 하나 둘 셋.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기도하면서 이 작품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모두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세상에서 박선호 역할을 맡은 남다름입니다. 마지막 촬영날 이렇게 종영 소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 났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네요. 그동안 선원의 가족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세상의 박수호 역할을 맡은 김한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수호 역할에 좀 많이 몰입했는지 섭섭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고요. 정말 좋으신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대단하신 배우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출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날 때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섭섭하고 아쉽기도 합니다. 한편으로는 선호가 깨어나서 참 다행이고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. 촬영장을 오면 항상 재밌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야 이런 현장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울 것 같습니다. 아직도 계속 서운하네요.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2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,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서은주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너무 힘든 마음으로 거의 반년을 보냈더니 뭐 이쯤 하면 서운주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. 네,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 때의 마음, 만났을 때의 마음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서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었던 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
저는 준석 역에서 동현입니다.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그리고 제 역할 준석이하고도 되게 정이 많이 들어서 끝나는 게 섭섭한 것 같아요, 많이. 우리 준석이. 촬영이 쉽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웃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. 아름다운 세상 파이팅! 아!